우크라이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을 통해 마리우폴 수비대가 무사히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요새를 사수하며 결사항전을 이끌었던 마리우폴 연대장 데니스 프로코펜코,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던 참모장 보호단 크로테비치, 폐허 속에서도 저항가를 부르던 의무병 카테리나 푸타슈카 등 많은 장병들이 무사히 우크라이나군에게 인도됐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러시아의 학대와 고문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에 이번 포로 교환으로 인해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포로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중재 아래에 이루어졌는데요. 마리우폴 수비대원 108명을 포함한 215명의 인력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푸틴의 절친이자 우크라이나 친러야당의 대표이던 빅토르 메드베추크를 비롯한 50여 명의 러시아 측 주요 인사가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푸틴이 단 한 사람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포로 가치가 높은 마리우폴 수비대를 100명이나 낭비했다고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사실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메드베츠크는 우크라이나 친러파의 거두이며 이런 그를 러시아가 구조했다는 것은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점령지를 합병한 뒤 해당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치할 자치공화국의 수장으로 메드베츠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현지 게레 정부의 정부 수반들이 인기를 잃은 상황에서 그나마 민심을 수습할 인물이 그밖에 없으니 그를 구하기 위해 포로들을 석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증거로 항복 당시 2,500명이 넘던 마리우폴 수비대 중 교환된 포로의 숫자는 유명 인물과 지휘관을 포함한 전체의 약 10%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자면 이번 포로 교환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참극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전쟁은 더욱 크고 잔혹하게 확대될 것이며 돌아온 포로들 역시 다시 전장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번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만약 이번에 러시아를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면 세계를 불태울 세 번째 세계대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리우폴 수비대의 기적적인 생활과 이후 전쟁 상황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젤렌스키의 승인하에 우크라이나 최고사령부가 마리우폴 수비대에게 항복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시민들이 모두 무사히 구출됐고 끝까지 싸운들 얻을 게 없으니 항복해 귀중한 목숨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7일부터 중상자 53명을 시작으로 마리우폴 수비대의 항복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5월 21일 잔존 수비대를 지휘하는 데니스 프로펜코를 포함한 수비대 지휘관이 항복하면서 80일이 넘게 이어지던 마리우폴 전투가 러시아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승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한창 중이라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7,000명 안팎이라던 마리우폴 소비대가 2,500명까지 줄어드는 동안 러시아군은 정규군만 1만 명 이상을 잃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공세 주력으로 동원됐던 돈바스의 계례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장병들의 피해는 러시아군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잘 훈련된 우크라이나 수비대에게 말 그대로 학살당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리우폴에서 군단급 이상의 러시아군 지뢰가 완전히 와해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 마리우폴이 뭐라고 양쪽 모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격렬하게 맞붙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마리우폴에서 시간과 병력을 낭비한 러시아군이 폴로이, 후리아이폴, 자포리자로 빠르게 밀고 올라갔다면 전쟁이 순식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사실입니다. 만약 마리우폴이 빠르게 무너지고 자포리자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다면 돈바스에서 열심히 분전하던 동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이 결국 차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지금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탈환을 위한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를 반으로 가르는 드네프로강 서쪽으로 군을 물린 채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을 겁니다. 7,000명의 마리우폴 수비대가 목숨을 걸고 싸운 덕에 4천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군에게 마리우폴 수비대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군 수만 명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던 전쟁을 패전으로 몰고 간 최악의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대가 항복할 당시 많은 이가 잔악한 러시아군들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이들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음이 입증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자신들의 치부를 알고 있고 또 증오스러운 마리우폴 수비대 핵심 인물들을 무려 100명이나 풀어준 것일까요? 심지어 이번 포로 교환에서 러시아는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한 사악한 용병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던 영국인 2명을 포함한 10명의 국제군단원까지 석방했습니다. 일단 여태껏 자기 잘못은 감추고 남탓만 하던 러시아가 인도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강제 동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판단 중입니다. 그 증거로 러시아는 지난 수개월간 돈바스 지역의 거의 모든 남성을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참호에 진격이 막히면 참호로 병사를 밀어넣어 무모한 전쟁을 계속해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돈바스에서는 싸울 수 있는 이가 거의 다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헤르손, 멜리토폴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도시가 여럿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로 교환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의 강제 동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교환과 강제 징집이 무슨 상관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돈바스 강제 징집을 정당화하는 얼토당토않는 명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자유를 위해 독립한 돈바스를 침략하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군이 돈바스인을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의 여론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자치공화국이 되길 바라고 있으며 침략자 나치에 맞서기 위해 결사항전을 결심하고 군에 자원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샴푸를 사러 나간 남성이 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러시아 자국민까지 징병을 시작한 판에 전쟁 명분인 돈바스인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억지 명분이라도 만들어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려는 행동입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름 그럴듯한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막 나가는 러시아라도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침략으로 강제 점령한 영토입니다. 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차례 벌어진 반러시위를 통해 현지 민심이 러시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마구잡이식 징병을 했다가는 전 세계 각국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한 줌의 친러파조차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해당 지역을 돈바스처럼 자치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물이 없습니다. 각 계례국을 다스리는 수장들의 능력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는 매국노답게 별 볼 일이 없고 그나마 바지 사장으로 쓸만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이미지가 너무 나쁩니다. 과거 야누코비치는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해 황금과 대리석을 도배해 만든 여의도 절반만한 크게 별장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분노한 시위대에 쫓겨났다는 게 이미 세상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푸틴은 점령한 우크라이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인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방된 메드베츠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드베츠쿠는 자신의 딸의 대부로 푸틴을 뒀을 만큼 푸틴과 사이가 막역할 정도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최대 친러 정당의 대표답게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패한 정치인보다는 소련 복원을 지지하는 사상범의 이미지라 국제사회에서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푸틴은 메드베츠쿠를 통해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모든 인력을 전장으로 밀어넣을 생각입니다. 강제 동원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군과 총부리를 겨누며 동족 상잔을 하게 내버려두고 그 사이에 엉망진창으로 모집된 러시아인들을 좀 더 훈련시키겠다는 심보로 보이는데요.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역겨운 계획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먼저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은 80일간의 포위를 견디던 마리우폴 수비대처럼 보급이 차단됐음에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으나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자기들이 쓸 무기도 없는데 헤르손주를 정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 징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리자주에서는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엔너호다우로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했습니다. 본격적인 탈환 작전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능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얼마 전 꺼리투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먼저 사수할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점차 남진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돈바스를 제외한 다른 점령지에서 추가 징병을 하는 것은 러시아인이 대부분인 크림반도에서나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푸틴은 총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풋풋한 러시아 청년들을 개죽음만 당하는 참호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이들로는 전쟁을 질질 끌 수는 있어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해 전술이랍시고 병사들을 참으로 밀어넣었다가 병사들의 반란과 내부의 봉기로 무너진 과거의 러시아 제국처럼 지금의 러시아도 내분으로 멸망할 게 뻔한데요. 그 증거로 현재 푸틴의 최대 우방인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라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인도 모디 총리에게 기분이 상한 푸틴이 모스크바로 돌아와 곧바로 동원을 선포하고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을 차단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전쟁은 아무리 길어져봐야 한 해 내에 푸틴 정권의 붕괴로 마무리되겠지만 러시아인들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실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정신 못 차리고 남탓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처럼 강경국 우파가 정권을 쥐고 더 극단적이고 잔인한 군사강국으로 부활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러시아보다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인권의식은 전무하지만 지식과 실무능력이 탁월하던 나치 독일의 지도층처럼 말 그대로 유능한 미친놈들이 권력을 잡아 러시아군을 제대로 복원하고 핵무기를 정비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세계군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군 전문가들은 푸틴의 동원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독재체제를 완전히 끝장내 러시아를 민주국가로 만들거나 아니면 러시아 핵무기들을 철저히 감시 및 폐기해서 핵 확산을 막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제재와 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고통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감내해야 할 피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타이라입니다. 타이라는 마리우폴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진료를 하던 의료인으로 본명은 율리아 파이예브스카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군을 치료한 것 때문에 지난 3개월간 러시아군에 잡혀있다가 포로교 안으로 겨우 생환했는데요. 생환한 그녀는 마리우폴에서 벌어진 엄청난 참극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러시아군이 아이와 여성에 대한 몹쓸 짓과 부도덕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다고 전하는데요. 만약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혹은 지더라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제2의 푸틴이 나와 온 세상이 마리우폴의 수용소처럼 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후 전해지는 전황 소식은 다음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